용인 처인구에 있는 송전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사랑 나눔을 펼쳤습니다. 송전교회 권준호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추위와 코로나 속 힘든 시간을 보내는 형편이 어려운 300가정에 라면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연말에 사랑의 상자를 나눠드렸는데 이번에는 라면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탄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전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마음 따뜻한 행사를 성도님들과 이제 권준호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이런 혜택도 받고 이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좋게 다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전교회는 매년 연말 지역 어르신과 어려운 가정을 돕는 이웃사랑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